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어제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국회는 폐쇄가 되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러다 보니 각 당은 언택트 회의, 즉 온라인으로 원격 회의를 자주 열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반드시 국회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죠. 바로 투표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출석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격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은 이게 위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투표를 도입하는 걸 법안으로 좀 마련하자라는 의견이 집권 여당에서 나온 건데 야당들만 동의를 하면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 확인을 해보죠.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이 됐습니다. 아, 최형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기자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딥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하고 접촉이 있었다고요? 네, 이 뭐 출입기자야 또 여러 행사를 취재하니까 예예. 여러 의원들이 아무래도 동선상 있게 되겠죠. 그래서 네. 어제 한정혜 의원 자가격리도 하시고 검사도 받으셨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 받으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럼 추가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동선이 이제 계속 밝혀지고 있고 또 동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고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겠죠. 그래서 네. 오늘 오전까지 이제 그분들 검사 결과 다 나옵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큰 음성 판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 오늘 오전 10시였던 주영훈 대표의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오후 2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군요. 지금 국회가 전부 폐쇄된 건 아니고요. 일부 부분 폐쇄. 소통관 예, 했고 소통관도 이제 오늘 낮에 그 검진 결과들 다 보고서 또 재개입을 결정하겠죠. 네. 그렇죠. 오후 2시부터는 본청에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확진되면은 슈퍼 확진자잖아요. 네, 슈퍼 그렇죠. 전파자. 왜냐하면 워낙 네. 많은 사람들 만나고 국정과 네네. 관련된 주요 인사들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말 확진이 되면 이게 큰일인 건데 의원들 요즘 만나시면은 걱정들 서로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스스로 좀 더 숨겨질 정도의 자가격리 조치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이종배 정책위원장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 예. 중요한 지위에 있는 만큼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는 화상회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입니다. 여러분 국회.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의 경우는 법을 바꿔야지만 비대면 회의, 비대면 투표가 가능해요. 여당에서는 계속 코로나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멈춰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참에 원격 회의, 원격 투표를 법으로 만들자, 할 수 있게끔 만들자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국가 방역으로 상당히 전 국민들이 좀 신경 곤두세우고 있고 또 비상 상태인 만큼 여러 방안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오늘 오전에 여야 무슨 원내대책회의라든가 또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라든가 저희들 비대위가 되겠죠. 이건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 당만 하더라도 이런 언택트라는 것이 이제 만날 수 없다, 컨택트할 수 없다고 언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힘 좋은데 이걸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아이컨택트 회의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지만 실제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 환경에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희들 원내 부득패던 회의, 그다음에 원내 회의, 뭐 비대위 회의 지난번에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도 다 이렇게 화상회의를 했고요. 각 당은 그렇게 하는데 당의 당 안에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의 본회의라든지 상임위 회의 또 투표 이런 것도 좀 원격으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표결입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이 법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상 국회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경우는 위헌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예, 예.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각국의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다 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의원이 동료 의원의 그
대리를 받아 사는 경우라든가 어느 경우든 상당 부분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임위 지난번에 예결위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저 방역 단계가 격상되면서 보통 이제 예결위 같으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질문 순서에 따라서 질문 순서 앞뒤로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이석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회의장을 국회 방송으로 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국무위원들도 전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면 비경제 분야, 경제 분야 또는 정치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나와서 최소화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호주 회의에서도 호주 의회는 워낙 호주는 크니까 여기는 진작부터 영상회의 시스템이 아주 정착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제가 호주 의회 의장, 하원 의장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아예 원격으로 다 폐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역 사정에 따라서 출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원격으로 이제 화면, 그 본회의장의 대형 화면으로 비춰줍니다. 비춰주면은 이제 장관이나 총리가 답변하는데 이런 양도 봤는데 거기서도 표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표결은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고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회의까지는 원격 회의까지는 가능하다. 본회의건 뭐 상임위 회의건. 근데 표결만큼은 온라인 원격 표결은 그렇습니다. 어렵다. 상당히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안정성의 문제. 근데 아시겠지만 해킹의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킹 그래서 문제까지. 물론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침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장께서도 이제 해외 우리 국회 파견관을 통해서 이럴 경우에 극단적인 사태의 경우 국회가 어떤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 결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봤는데 그 경우도 보면은 원격으로 표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면은 대개는 이제 동료 의원이 이제 근데 주변 자기 저 서로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표를 직접 출석해서 대리인 행사한다거나 이런 방식인데 그것도 좀 아니 뭐 대리인 그렇죠. 아니 코로나 때문인데 뭐 대리인이 가면 괜찮고 국회의원이 가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아니 이 국회의원이 이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이 이제 대리한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방안이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지금 그걸 근거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최영두 의원님 지금 보안적으로 질문이 이제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면 그 기술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신 해킹 같은 거 그런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좀 맡기고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이 원격 표결도 가능하게끔 법안을 좀 만드는 건 어떠냐.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거 끝나고 나도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도 많은 상황에서 좀 뭔가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국회 또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지금 이미 코로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를 감기고 지난번에 이제 갑작스레 그 법안을 국회의장이 준비하셔가지고 제시하는 바람에 이건 좀 깊은 논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레 진행하느냐 이게 그런 약간의 소통의 단계에서 조금 그 과속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표결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 다수 여당이 법안 처리하는데 유리할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또 막 이런 문자들도 보내시네요. 지금 사실은 그런 우려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들이 국회 표기를 방해할 수는 없거든요. 국회 표기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래서 지금까지 뭐 170여 석이라는 이제 거대 의석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것들이 미칠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그 헌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국회에서 왜 표기를 하게 하느냐의 문제. 그 충분한 숙고와 서로의 협의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국회로서도 그런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가 논의할 수가 계속 나갈 겁니다. 지금 뭐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 좀 우려 쪽에 방점을 찍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나오신 김에 정치 이슈 한 가지만 좀 짚고 가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건인 것 같은데 근데 추미애 장관 딸 관련 의혹이 하나가 제기가 됐어요. 그 제보자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언론 보도로 알려지게 된 거죠. 알려지게 되었고 더구나 이, 그걸 밝힌 사람이 전 보좌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2015년 겨울에 파리에서 클럽 테러 사건이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당시에 이제 여행자들 파리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시간 소요됐고 또 실제로 이 지금 주미의 전 장관의 전 보좌관 증언을 보더라도 입학은 급한데 이 빨리 비자 절차 진행되지 않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외교부를 통해서 또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뭐 이런 연락이 있었다는 것인데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딸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미애 예. 장관이 이 지금 제보를 한 당시 보좌관한테 알아봐라 뭐 청탁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시키지 않은 일을 보좌관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예, 그건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지금 이게 수사를 또 추미애 장관도 예. 간단한 수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러면 우리 당에서 이야기했듯이 특임 검사를 통해서 빨리 밝히면 될 문제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따져볼 문제겠죠. 그리고 저 전 보좌관이 이야기할 문제고 저희가 뭐 여기서 서로 설왕설를 네. 해봐야 추측과 추측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추 대표 보좌관 A씨의 발언을 언론에 이 사람이 제보한 걸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하자면 외교부에 딸 비자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에 파견된 외교부 협력관에게 요청을 했다. 자신이. 그 후에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 그러니까 주 프랑스 대사관이군요.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다. 근데 그 다음에 정말로 빨리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신이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그 부탁을 한 건 맞다. 이렇게 제보를 해왔다는 것까지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아들 의혹뿐만 아니라 딸 의혹까지 해서 다 수사가 돼야 된다 이쪽 입장이신가요? 지금 뭐 딸 의혹이 이제 막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상을 봐야 되고요. 지금 아들 의혹, 아들 네. 그 의혹 문제는 너무 구체적인 진술이 많고 또 뭐 국방부까지도 지금 밝히고 그 국방부 전 장관, 성형부 전 장관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상당히 이제 많은 사실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사실 여부를 판명 짓고 또 이미 그 당시에 그 군 관계자가 네.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덮었다는 지금 증언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빨리 이런 부분들은 간단한 수사인 만큼 8개월째 지금 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아직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어제 나는 이 수사 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입장은 사퇴를 하고 수사 진행상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 이렇게 수사 보고를 받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예, 아마도 이 문제에서 빨리 그,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 벌써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20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두루시 보이거든요. 예.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여론조사에 그걸 봐야겠습니다.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뭐 이런 걸 다 보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상당폭 7% 포인트 하락폭이 일주일 차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 국민 지금 원숭이 되고 있고 네. 그런 만큼 법무부 장관이란 것이 더구나 이 법무라는 것이 영어로는 저스티스 장관입니다. 정의부 장관입니다. 저스티스. 정의를 예.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장관보다도 특히 자신의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 더 떳떳하게 또 이 간단한 수사라고 했으니까 빨리 밝힌 문제고 지금 뭐 보고를 받을 단계 보고를 받고 안 받고 할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서 억울하다면은 그 결정을 밝히고 또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퇴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가장 명예로운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본인이 지금 이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예 그렇다면은 빨리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결과에 따르자는 것이 제 입장이죠. 특임 검사는 이건에서 이게 특임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특임 검사는 검사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검사 관련된 범죄 의혹 지금 예 지금 이 부분에는 이제 그 이게 지금 동부지검이 이제 문제입니다. 동부 외 동부지검에 이 배당된 수사가 8개월째
해체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동부 지금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 또 하나는 그 동부 지금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했다는 군 관계자가 있는데 그 진술이 왜 진술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예. 검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임 검사가 예.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 범죄로 따지자면은 특임 검사의 예, 예. 이미 이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염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로서도 뭐 지금 주로 옛날 벤처 검사 무슨 예, 검사 이런 게 예. 많았지 않습니까? 검찰 왜 검찰은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느냐? 8개월째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있고 왜 수사 관계자가 자꾸 바뀌고 수사 관계자 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덮었다는 게 굉장히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